자, 이제 우리 시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시장의 투자 전략 세워보면서 오늘 이 종목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두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루크 투자 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두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입니다. 자, 오늘 또두 분이 어떤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을 하나씩 가지고 오셨을지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첫 번째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을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바로 롯데케미칼입니다. 롯데케미칼 오늘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자, 오늘 올라간다라는 이야기들, 석유화학 업종의 호황에, 그리고 실적도 기대가 된다. 롯데케미칼 이두 가지 모멘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다라고 하면서 올라갈 이유들을 설명하고 있고요. 자, 아니다. 오늘 롯데케미칼 조금 쉬어갈 텐데, 경쟁 업체 공장의 재가동, 그리고 증설 효과가 과연 효과가 있을지 시장에서 좀 체크를 해봐야 한다라는 상반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 오늘 올라갈지 내려갈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오늘 첫 번째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바로 롯데케미칼입니다. 롯데케미칼 두분 중에 어떤 분이 가지고 오셨나요? 네, 제가. 네, 임순재 대표님이 가지고 오셨는데요. 자, 롯데케미칼 어떤 좋은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네, 뭐 롯데케미칼 하면 뭐 대표적인 뭐그 기초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회사다라고 뭐 많이 알려져 있을 그렇죠. 겁니다. 네, 뭐 기초 소재 뭐 뿐만 아니라 이제 기초 소재를 통한 이제 합성 수지나 합성 원료 같은 이제 화학 제품도 같이 이제 생산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 그림 하나 잠깐 보시면요. 지금 석유화학 생산 개통도라는 게 하나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네. 그걸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석유화학 제품 같은 경우 맨 처음에 이제 원유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데요. 맨 처음에 나프타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 지금 이제 석유화학 관련돼서 기초 원료나 중간재를 만드는 게 지금 그 롯데케미칼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옆에 뭐 보면 이제 각종 가공 산업이나 최종 제품 쪽으로 이제 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석유화학 관련된 산업이 지금 오렌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으니까요. 뭐 향후에 뭐 이런 뭐 석유화학 관련된 보실 때 이런 걸 같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네. 석유화학 그 업종이 최근에 상당히 호황입니다. 일단 뭐 경기 회복에 따른 이제 석유화학 제품의 이제 사용량 증가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일회용품이나 위생용품을 최근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 그렇죠. 안에 이제 석유화학 관련 제품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자체가 뭐 코로나 때문에 좀 주춤거린다라고는 하지만 작년 하반기서부터 상당히 이제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그 경기 회복 관련되면서 이제 지금 ABS나 PVC 같은 이제 제품군들의 사용량들이 좀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글로벌 석유화학 제품 자체의 그 공급이 상당히 좀 부족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작년도에 그 그러니까 중국에서 석유화학 관련 그 라인 증설을 할 그런 계획이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좀 전체적으로 좀 연기됐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특히 이제 2월 달에 미국 시장에서 그 한파가 그 텍사스주 중심으로 그렇죠. 했는데요. 그쪽에서 석유화학 제품 좀 많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급 차질이 좀 발생을 했다. 그래서 그 가격 제품들이 전체적으로 올랐습니다. 가격 제품 그래프를 잠깐 보시면은요. 네. 지금 전체적으로 그 18년 1월부터 해갖고 지금 이번 분기 1월까지인데요. 쭉 보다 보면 쭉그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하다가 작년 2분기서부터 다시 가격이 반등하네요. 상승 전환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 때문에 화학 업체들의 실적들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 이제 실적 발표를 했었죠. LG화학 같은 경우도 화학 부분만 따로 놓고 봐도 지금 역대 최고의 기록을 할 만큼 상당히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게 뭐 단순히 LG화학뿐만 아니라 그 네. 경쟁 업체인 롯데케미칼 실적도 그거에 받쳐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코로나 백신 접종이 이제 확산이 되면서 관련된 이제 그 경기 회복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이 좀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석유 제품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증가할 것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작년도뿐만 아니라 올해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1분기 예상 실적도 상당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뭐 네. 지금 뭐 컨센서스가 4,800억 정도 나오는데 최근 나와 있는 뭐
이번 달에 이제 발표된 그 자료를 본다라고 보면 뭐 하나증권 같은 경우 한 6,200억까지 분기 이익을 예상할 만큼 상당히 예상 실적치를 좀 높게 지금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고부가 가치 판매 비중이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수익도 좀 많이 기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롯데케미칼 일단은 뭐 최근에 경기 민감주 뭐 경기가 개선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화학 업종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상승하고 있는데 롯데케미칼도 역시 실적도 계속 호조세로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모멘텀이 되어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롯데케미칼 물론 뭐 좋은 이야기도 있지만 조금 긴장하고 좀 살펴봐야 될 것들도 있잖아요. 네, 예. 뭐 당장은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일단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그 공장 진설된 부분들이 조금 이제 우려를 자아낸다라는 겁니다. 네. 뭐 2분기 그 후반서부터는 아마 좀 공장 그 증설 때문에 물량이 좀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 하반기 쪽으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뭐 그 가격이 반등해서 올라가는데 뭐 일단 멈춰 있거나 아니면 조금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제 우려가 좀 있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수익성이 조금 지금보다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 지금 보시면 이제 그 공장 증설 관련된 부분이 있다. 일단 그 공장 증설이 지금 작년도 초까지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서부터 이제 조금 주춤거리고 뭐 지금 공장을 그러니까 투자한다라고 하게 되면 23년 이후에 아마 증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이제 이런 증설 관련된 부분이 하반기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뭐 조금 걱정을 하실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전까지는 뭐 주가 시세로는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롯데케미칼이 상승할 이유, 하락할 수 있는 또 요인까지 함께 균형 있게 체크를 해주셨는데 자, 김민수 대표님은 롯데케미칼 네. 어떻게 보세요? 네, 잘 봤습니다. 네. 아, 네, 목이 메시나요? 네, 오랜만에 얘기하려니까요. 네, 네. 근데 보통 이제 화학업체들은 스프레드가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가가 다시 반등합니다. 그렇게 나왔을 때 제품 가격과 또 원료 가격들이 같이 상승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 지금까지 보였던 격차가 만약에 줄어든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악재가 될 수는 있겠는데 이 부분에 대한 약간 줄타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화학업종의 이 스프레드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또 주의할 점을 하나 짚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임순재 대표님 오늘 롯데케미칼 한 줄평을 들어볼까요? 네, 한 줄평은 석유화학은 아직 배고프다. 아직 배고프다. 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충분히 석유화학 업종이 상승할 수 있는 여력, 이제 뭐 시작일 뿐이다. 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